굳이 이거 돈 벌어가면서 아티스트들 있는 거 이런 거 사지 마세요. 특히 이 롱카터 재즈 베이스 있잖아요. 이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당연히 얇죠. 엄청 얇죠. 내용이 아 이건 진짜 shut the fuck 이에요. 자 안녕하십니까 보현쌤입니다. 오늘은 아 제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교재들 중에 도움이 됐던 교재들하고 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교재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교재라는 게 갖고 있으면 굳이 연습하지 않아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실력이 올라간 것 같고 뭐 이런 기쁨을 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교재를 굉장히 많이 샀었고 또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 빌려줬다가 안 갖고 온 이런 너무 정신없어 밑에다 그냥 쭉 깔아놨거든요 교재들을. 그냥 잡히는 순서대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콘트라베이스 교재입니다. 591 콘트라베이스 마스터라는 교재인데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CD도 들어있고 그래서 소유하는 자체로서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주잖아요. 이런 두껍고 CD까지 있는 교재들. 근데 솔직히 이분이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이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좀 비싸거든요. 3만 얼마인가 주고 샀어. 아니구나 28,000원이네. 28,000원 주고 샀는데 아 솔직히 이 교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굉장히 두꺼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12키 돌리는 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교재의 장점은 도움이 됐던 거는 뒷부분에 본인이 이제 유명 베이시스트들 한 분량이 전체에서 한 요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이게 그 해외의 레전더리 재즈 베이시스트들이 연주한 거를 체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직접 올린 거 트랜스크립션 한 거 이 부분은 약간 도움이 되긴 하는데 나머지 전반적인 부분은 솔직히 막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설마 이분이 이 영상 보시지 않겠지? 아니에요. 훌륭해요. 이런 한국에도 이런 콘트라베이스 교재 재즈 콘트라베이스 그 다음에는 뮤티드 그루브즈라는 베이스 교재입니다. 핑거펑크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예제들을 쭉 도열해놨어요. 8비트 그리고 트리플렛 그리고 16비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기계적인 훈련 연습 방법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좋아요. 이거 굉장히 연습할 만하고 도움이 꽤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좀 얇아. 해외 교재들이 다 그런데 해외 교재들은 뭐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양들이 되게 적고 그리고 얇아요. 그리고 수록곡들 있거든요. 그 CD 음원이랑 같이 여러분들 그 항상 그 그룹을 연주하는 교재들은 꼭 그 연주된 음원이 있는 교재를 사시길 바랍니다. 연주 음원을 꼭 들으면서 연습해야지 그 뉘앙스도 파악하고 연습할 수 있지 악보로만 보고 해서는 그 그룹의 뉘앙스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좀 얻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건 이제 핑거펑크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 있는 예제들 전부 다를 그 슬랩으로 덤 패턴을 이걸로 연습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슬랩 하는데 슬랩 베이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테크닉 뭐 많지만 결국에는 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 연습하기에도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다만 단점은 너무 얇다는 거.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거는 라틴 베이스라는 교재입니다. 라틴 베이스 라틴이라는 장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막 널리 대중화된 장르가 아니잖아요. 저도 솔직히 뭐 교재 위주로 배우는 게 가장 빨랐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브라질리안 리듬하고 그리고 아프로 큐반 리듬하고 짤막짤막하게 소개하고 그 패턴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수료곡들 예제 연습곡들을 이렇게 한 곡씩 넣어놨어요. 아 라틴 음악이 이런 패턴이 있고 라틴 베이스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쭉 한번 훑고 지나가긴 좋은데 그 내용의 깊이 면에서 굉장히 얕아요. 입시에서 라틴 리듬들도 시켜보니까 뭐 한번 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지 말아야 될 교재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자 이런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거는 레전드 베이시스트 론 카터 그리고 이거는 자코 페스토리우스 뭐 이런 게 좀 있어.
이거는 이제 일본의 베이스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특집으로 발행된 부록 같은 거예요. 마커스 밀러 특집본인데 보면은 재밌어요. 앞부분 되게 재밌어. 뭐냐면 사진 같은 거, 공연 사진 막 이런 거 있고, 또 이 마커스 밀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장비에 대한 해석, 이게 엄청납니다. 그 여러 가지, 지금은 다 이거 판 걸로 알고 있는데, 마커스 밀러가 주로 쓰는, 그리고 녹음 때 많이 썼던, 연습실에 구비해 놓고 항상 쓰는 그 악기들을 이렇게 사진과 설명으로 쭉 다 해놨어요. 그리고 뭐 사용하는 앰프들 막 이렇게 있고, 재밌어요 앞부분. 근데 단점은 이 제 일본어를 1도 몰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진만 보고, 그림책이요, 그림책. 사진만 보고 아 대충 그럴 것이다 하고 넘기고 있는 거죠. 중간 뒤에는 근데 이렇게 수록된 그 마커스 밀러 곡을 이렇게 트랜스크립션 해가지고 뒷부분에는 몇 곡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잖아요, 이거 안 봤고, 아 슬랩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커스 밀러 곡 같은 거는 악보 보면 더 어려워요. 악보 보고 이거 치는 거 존은 빡센 일입니다. 차라리 그냥 귀로 듣고 몇 번 듣고 때리고 뜯는, 아하 이거다 하고 하면 되지, 이걸 일일이 썸 플럭 다운 플럭 업 개빡칩니다. 슬랩은 체보하기도 쓰레기지만 보고 연주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들에 관련된 교재들은 전부 다 비추합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대부분 제가 이때까지 본 이 여러 권,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그 아티스트들의 곡들 수록해 놓은 이런 교재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 그 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그 어떤 곡 있죠, 이거 풀로 다 트랜스크립션 해놨을 걸로 예상들을 하는데 그렇게 된 교재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틀리는 게 오지게 많아요. 악보 트랜스크립 해놓은 걸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자가 엄청 틀려놨어. 내가 카피해보면 틀린 음들이 되게 많아. 굳이 이거 돈 벌어가면서 아티스트들 있는 거 이런 거 사지 마세요. 특히 이 롱카터 재즈 베이스 있잖아요, 이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당연히 얇죠, 엄청 얇죠. 내용이, 아 이건 진짜 shut the fuck 이에요 정말 롱카토 너무 훌륭한 베이시스트지만 이 교재는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교재들은 주변에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고 그래도 끌린다 그러면은 그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귀로 트랜스크립션 하십시오. 그리고 아니면은 차라리 이게 아니면은 그냥 그 구글링으로 검색을 하세요. 구글링 검색하면은 그 다른 해외 아티스트, 아 다른 해외 베이시스트들이 이렇게 정성껏 트랜스크립션 해놓은 거를 올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이트들이. 그게 훨씬 더 정확해, 이 교재들보다.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비추하는 편입니다. 아, 자 여기에는 트롬본 교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시청, 아니 초견, 그 음표 초견 연습하려고 트롬본 교재를 썼었어요 처음에. 이게 진짜 좋습니다. 여기 베이시스트 분들이 이 영상 보고 있으면은 트롬본 교재가 왔다입니다. 본인이 음표 초견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이 트롬본 교재로 시작하는 게 초 좋습니다. 나름자리표이고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제가 막 이런 거 첼로 교본, 첼로 교본하고 뭐 이렇게 시멘들 뭐 이런 거 유명한 거 음표 초견 하려고 이런 클래식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보는 이 악보들을 샀었거든요 처음에. 존나 어려워 이거는 진짜. 특히 첼로 미쳤습니다. 요거는 베이시스트 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들 전체한테 되게 추천하는 교재입니다. 뭐냐면 How to Jazz, How to Play Jazz라는 이 임프로비제이션에 관련한 교재인데요, 이거 서울예대 그 교수님이신 건반치시는 한중환 교수님이 번역하신 거, 여기 써있네요. 여기 한중환 감수 여기 써있거든요. 이 교재는 완전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내용이 무슨 연습 패턴 있긴 있는데 연습 패턴이 크게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연습 패턴보다는 이 안에 그 이제 글들이 있어요. 글들, 그 이 임프로비제이션에 대한 글들, 진짜 레슨 글들, 이게 정말 끝내줘요. 그래서 이 임프로비제이션에 관련된 그 레슨을 진짜 그 대가한테 이렇게 직접 레슨 받는 느낌이에요. 천천히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 마스터한테 레슨 받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아프로 큐반 그루스라고
베이시스트랑 드러머랑 아프로 큐반에 관련된 그루브에 관한 그런 교재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라틴 교재에서 설명했듯이 뭐냐면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은 장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론 교본 있는 건 땡큐예요. 예제 많이 듣고, 그리고 이런 생소한, 약간은 우리한테 생소한 이런 음악 스타일들이 있구나, 이걸로 배우는 게 왔다입니다. 이거 존 페티투치 교재인데, 존 페티투치랑 마이크 스턴이랑 데이브 에클, 또 누가 있었더라? 뭐 아무튼 이 거장들이 함께 그 스타일별로, 음악 스타일별로 곡을, 연습곡을 만들어서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곡에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들을 쭉 해주고 한 코러스 정도씩을 트랜스크립 해가지고 여기에 넣어놨어요. 전체 다 트랜스크립션 돼 있잖아요. 부분만 돼 있어요. 부분만. 그래서 이 교재 꼭 사서 들으면 좋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교재는 악보도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있는 그 음원만 구할 수 있다면 갑이에요. 그냥 듣고 그거 카피할 수 있다면 진짜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우리 베이시스트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거. 야 이건 저기 백판 복사본인데 죄송하게도 제임스 제머슨에 관련된 제임스 제머슨이 모타운에서 레코딩했던 그 대표 곡들을 그 지금의 아티스트들, 레전드리 아티스트들이 제임스 제머슨에게 영향을 받았다 해서 추모하는 식으로 헌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곡들에 대해서 뭐 여기 보면은 막 베이시스트 윌리가 이렇게 곡 하나 선정해서 모타운 곡을 정해서 제임스 제머슨의 베이스 라인을 트랜스크립하고 그리고 그걸 연주한 음원이 있어요. 이 교재 정말 좋고 이 교재는 꼭 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음원을 꼭 찾아서 들어보고 연습하면 사실 제임스 제머슨이라는 베이시스트의 영향을 안 받은 베이스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그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팝 음악의 80-90% 이상의 베이스 라인을 그때 이미 다 만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막 최근에 유행하는 무슨 뭐 네오소울이나 힙합 같은 것도 결국엔 모타운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천재입니다. 제임스 제머슨의 베이스 라인은 미쳤어요. 무조건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 이 백판 말고 이 교재. 자 그리고 이거 있네요. 이거는 저기 뭐야 베이시스트 최희철 씨라고 그분이 낸 리듬 바이블이라는 교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리듬 초견하는 교재예요. 리듬 초견. 그래서 모든 파트 악기들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비슷한 교재들을 많이 예전에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사서 제가 이걸로 많이 연습을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 있는 예제들이랑 이게 연습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리듬 연습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 책 사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아주 추천합니다. 모든 파트가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베이시스트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교재입니다. 바로 이태윤의 베이직 베이스라는 교재인데요. 이런 교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걸 만드신 최희철 이태윤 선생님 그리고 예전에 그 초창기 커먼그라운드 그 멤버들이 이 반주 음원을 다 리얼로 녹음을 했거든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높은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 나오는 예제들만 충실히 음원을 듣고 연습을 하고 또 여기 오디오 트랙에 그 반주 트랙이 있거든요. 그 위에 녹음을 해보는 연습을 충분히만 한다면 이 교재는 뽕을 뽐고도 남고 진짜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이 날아가서 찍는 도중에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 교재 이태윤의 베이직 베이스. 그래서 이 교재 추천하고 또 이런 비슷한 그루브 예제 그루브를 연습하는 교재 중에는 이 일본에서 나온 교재인데 이거 한국판이 지금 있어요. 저는 옛날에 구해가지고 이거를 일본판으로 갖고 있는데 좋은 베이스와 나쁜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일본 교재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 정식 수입판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고 또 그 좋은 예제들이 많이 있어서
재밌는 그루브 연주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자, 이거 말고 솔로 연습할 때 이것도 우리나라 교재인데 이거는 뭐 스케일이랑 코드 톤 연습 패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연습 교재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솔로잉을 연습하시는 친구들은 이거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교재입니다. 그리고 리얼북. 저는 사실 리얼북을 처음으로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게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항상 연습실 같은 데 가거나 학교에 있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항상 돌아다니는 그 리얼북 있잖아요. 누구 건지 모르겠어. 근데 맨날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어. 리얼북이. 리얼북은 뭐 연습해야죠. 추천하는 거는 솔로 교재 따로 임프로비제이션 교재를 따로 사는 것보다 뭘 제일 추천하냐면 그 찰리파코 옴니북 있죠. 그걸 진짜 추천합니다. 찰리파코 옴니북으로 연습하는 게 웬만한 그 교재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 찰리파코 음원 듣고 이 트랜스크립 해놓은 거 라인 천천히 따라서 쳐보는 거. 나는 그거 그 교재 트랜스크립 한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빠르고 날아가는 월불불불불 막 이런 라인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체보를 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찰리파코 옴니북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찰리파코 옴니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에 놨다가 돈 한 당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연습하고 싶은 그 충동이 너무나 과했는지 그 교재를 들고 날랐습니다. 이 영상을 혹시 보고 있다면 돌려줘.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보다도 밑에 널브러져 있는 교재가 훨씬 더 많은데 뭐 한 대충 요 정도 소개해드리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교재라는 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교재만 있으면은 와 내가 되게 연습도 많이 할 것 같고 실력도 많이 쌓일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교재 많이 구해봤자 연습 많이 안 하게 되는 교재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교재라는 거 자체가 약간 우리 밥 먹는 걸로 치면은 주식이 아니라 비타민 같은 거예요. 그 교재는. 그래서 있으면 더 약간 도움이 되는 거지 주식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주식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너무 귀찮지만 우리가 직접 음악을 듣고 거기서 느끼고 그리고 그거를 체보해서 카피하는 거. 이 인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만이 주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 남아요. 몸에 배서. 쉽게 얻은 거, 남이 카피한 거, 그리고 교재에서 배운 거 이것도 물론 도움은 되는데 그렇게 깊숙이 박히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보조제이기 때문에 진짜로 오래가고 내 거가 되는 스킬들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음악에서 듣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정말 한 땀 한 땀 피 땀 흘려 체보했던 그 노트들 그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교재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도움이 되는 교재들은 분명 있죠. 도움을 받되 이걸 너무 주식처럼 먹으면 안 돼요. 누가 비타민을 주식처럼 먹고 살아가겠어, 그치?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음악 생활에 더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약간 두서없이 쭈루룩 가긴 했는데 뭔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염.